근데 진짜 아이고. 진짜 고기 껌지에 제왕을 하면서 다른 정보 지식들이 실제로 집에 가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생선.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만 있고 생선 있으면 생선만 있는데 소고기하고 생선을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와. 육회가 다 올라와요. 우와, 상다리 부러지면 어쩌나요? 영양 가득 품은 제철 채소에 소고기, 생선까지 딱 봐도 건강이 넘치는 이만기 밥상입니다. 이게 왜 전구지인지 알아요? 와. 부부간의 정이 오래 가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전구지랍니다. 그니까? 다 들기름 넣냐? 들기름 한 병 거의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썼다 그러지. 어찌나 뭐 들기름 들기름 거의 무침 요리엔 다 들기름이야. 외국 기름하고 그 어떤 기름도 들기름 못 따라가. 백으로 좋은 게 들기름. 사실 우리 배웠잖아요. 들기름 1등이라고. 최근 참기름. 거의 새끼 다 국은 먹죠. 국을 먹는데. 근데 제가 TV에서 보니까 국이 밥 먹으면서 국을 많이 마시면 국물을 먹는 거예요. 위장에 장이 온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국을 먹더라고요. 국수 밥 못 먹어요. 맞아요. 저희 신랑도 국 없으면 잘 안 먹어요. 밥이 너무 거진 안 해요. 물은 진짜 잘 안 먹는다니까요. 저는 대신으로 이런 국물이나 또는 뭐 맥주나 맥주? 물을 안 마실 때네요. 잘지만 밥 먹고 술을 먹으면 살찐다는데 밥 두 그릇 먹는 거랑 똑같은데 왜? 네? 어우 엄청 맛있다. 좀 타야 맛있는데 굉장히 제일 맛있어. 탄수화물이 대신 좀 이렇게 과다 섭취되지 않나요? 그런 거 모릅니다. 천하장사 이만기의 일상관찰 종료.